고별 차례요. 몇 페이지? 자, 63페이지. 자, 저번 주에 이제 지도감독 부분 들어갔고, 오늘 이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들어갑니다. 다음 주는 휴강하는 거 아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네, 현충일이죠? 네, 휴강하고, 여러분들은 하고 나와야죠? 뭐 하는 날? 네, 모의고사 보는 날입니다. 다 보셔야죠? 모의고사. 대답이 응, 시원치 않아. 자, 봅시다. 63페이지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부분 있죠? 자, 등록 취소 부분에서 절대 등록 취소하고 그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부분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절대 등록 취소부터. 등록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자, 등록 취소는 자, 등록관자. 일단 절대 등록 취소가 있고요. 절대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하죠. 등록관청에서 자, 절대 등록 취소는 취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하여야 한다죠. 자, 이거는 절대니까 하여야 한다. 자, 절대 등록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있었죠. 자, 사망 해산에는,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과, 그 다음에 또, 이중 소속 있었죠. 이중 소속 있었습니다.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이중 모두 다 뭐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거.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1년에는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뭐 받고 보행이 왔었어요? 뭐 받고 보행이? 예.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이겠죠. 자, 사망해산 하면, 요거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등록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되죠. 자, 이러면 이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게 뭐 있었어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예, 자, 사망해산 했었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폐업신고 있었죠? 폐업신고. 자, 사망해산.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자, 근데 이 사망해산은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어떻게 돼요? 등록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망해산만큼은 등록 취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등록 효력이 없어진 거고, 자, 거짓 부정 등록부터 시작해서 2회 이상 것은 등록이 취소되어야지만 효력이 없어져요. 자, 이게 부정한 방법 등록했다 해서 등록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 해서 등록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얘네들은 언제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 예, 등록 취소 처분 받아야지만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해산만큼은 일단은 등록 취소가 안 된다더라도 등록 효력이 이미 없어졌는데 왜 절대 등록 취소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이건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고 그랬죠? 자, 행정 절차상에 일단은 사망해산 했을 때 서류를 빼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자, 사망해산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자, 청문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등록 취소되면, 자, 결격사유 몇 년? 예, 네, 3년이죠. 이건 3년 적용한다, 안 한다? 예, 네, 3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청문 대상 아니다. 3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으로 등록했습니다. 부정한 방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이거 형벌 어떻게 돼요? 네, 3년 이하지 또는 2천 원의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결격사유 된다. 자,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됐습니다. 개업공개사. 그러니까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자,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된다.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 취소되지만 소멸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격사에 된다.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요. 이거 이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이죠. 그 3년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건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자, 이중 등록 절대 금지되고, 이중 소속 절대 금지된다 그랬죠? 이거, 개업 공개 사유 위반을 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그러면 이거는 형벌 어떻게 돼요? 네, 1-1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양도돼요. 뭐에 대한 양도돼요? 자, 지금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니까 뭐에 대한 양도돼요? 네, 등록증에 대한 양도되었죠? 자, 등록증 양도되면 이렇게 돼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 이거 형벌 어떻게 돼요? 네, 1-1. 그러니까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분금. 자, 그 다음에, 자,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업무를 하게 한 거. 이건 두 가지였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뭡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되죠.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은 등록이 반드시 취소. 이거 형벌이 있어 없어요? 네, 없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고 해서 형벌 자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형벌 없고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일 못하죠? 자, 이거 일시킨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일한 소속공개사는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했죠? 예, 네, 그럼 자격 취소가 되지. 다시 한번.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일시키면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자, 일한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한다? 예, 네, 자격 취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2회 이상,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 보행이?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자, 2회 나왔고, 업무정지만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등록 취소 보죠. 상대 등록 취소 사유를 보죠. 상대 등록 취소는 상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할 수 있다죠. 자, 이거는 등록 관청에서 하는 거고, 등록 관청에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또 뭐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 그랬죠. 상대 등록 취소는 곧 뭐다? 업무 정지다. 자,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사유를 보죠. 자, 등록 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설문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겸업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6월을 초과해서 뭐 했을 때, 휴업을 했을 때, 6월 초과 휴업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계약 시 두 가지, 자,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죠.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계약서를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해서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뭐 했다? 개시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금지 행위를 하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3회 이상 뭐 받고 보행이었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인했을 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2회 이상 이렇게 됐죠. 자, 등록기준에 미달한다. 자,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등록기준 미달이란 그 기준의 수치상 떨어졌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자, 기준에 안 맞았을 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자, 그러면 이때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격 사유 3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거는 결격 사유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일단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뭐 있었어요? 사기결 세 가지였죠? 자, 사망해산, 그 다음에 또 기준 미달, 그리고 결격 사유. 자, 다시 한번. 사망해산, 기준 미달, 결격 사유. 세 가지는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2개 사무소 임시중개설문.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임시중개소 설치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일단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자, 이거 형벌 어떻게 됐죠? 네, 1-1. 자, 이중자 나오면 형벌 뭐라 그랬어요? 1-1 그랬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계사무소, 이중사무소죠? 자,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 세 가지는 이중남 형벌은 1-1로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절대등록취소죠. 그런데 이중사무소는 뭐가 된다? 상대등록취소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업위반,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자, 법인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벗어나서 업무를 했다.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뭐였죠? 14조에 규정된 업무, 가장 먼저 뭐 했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여섯 가지 중에. 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예, 분양돼 있었죠? 예, 또 예, 개업 공개를 대상으로 한 예,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자, 그다음에 또 예, 이사 도배업인가요? 이사 도배업을 알선하는 거였죠? 자, 그다음에 또 예, 관리대행, 뭐에 대한 관리대행이죠? 예, 상업용 건축 및 예, 주택의 부동산 관리대행 있었죠. 부동산 관리대행. 또 이제 단어 거의 다 나오는데요. 자,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예,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면적 대리 업무 있었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컨설팅. 자, 부동산. 경영법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했고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 있었죠. 자, 이제 여섯 가지 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첫 번째가 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에 관리대행 있었죠. 예, 부동산 관리대행 있었고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있었고 두 번째가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 있었죠. 세 번째가요. 누굴 대상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네 번째가 상업용 건축 및 주택에 분양되어 있었죠. 다섯 번째가 예, 이사 도배업 알선 있죠. 용역 알선. 여섯 번째가 예, 자,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 면책 대리부 있었죠. 자, 그리고 여섯 가지 외에는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벗어나서 업무를 했다면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거. 자,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해 휴업을 가졌대 신고? 예, 3개월을 휴업하여 신고, 자,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죠. 그리고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근데 반드시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었죠.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였었어요? 요입 취준 있었죠. 요입 취준. 요 뭐죠? 요양, 입, 입양, 취, 취약. 예, 그, 취? 다시 취? 업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취? 하기죠? 자, 취업 하면 틀리다고 쓰는데. 틀리다는 걸 왜 기억하고 있어, 지금? 제가 지금 분명히 업 나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취, 뭐예요? 학이죠. 자, 다시 한 번. 요양, 입영, 취, 학. 학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이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는 등록이 취소됐다. 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 위반 두 가지였죠. 전속중개계약 차량은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했습니다. 며칠 이내 공개하라 했어요? 7일 이내 공개하라 했죠. 자, 어디다 공개하라 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 공개하라 했습니다. 자,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공개했거나 이렇게 두 가지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거래계약서, 거짓기재하거나 이중,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위반하면 개업금지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 소속금지에서 위반하면요? 예, 자격정지였죠. 자,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 자,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 자, 업무 보증은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하는 거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금쟁이 보죠. 금쟁이를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 이 금쟁이를
소속공개사 2번 하면 어떻게 되죠? 자격 정지였죠. 자, 금죄인은 1-1과 3-1을 얻는다 그랬죠. 저번 주에 했나요? 금죄인은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1-1 뭐였죠? 매무수거. 매 뭐예요? 뭐에 대한 매매업? 중개대상물. 자, 그냥 매매업만 기억하면 나중에 3-2가 헷갈려 버려요. 자, 일단은 자, 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무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았던 명령, 그다음에 수 보수 초과수수 거 거짓언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3-2가 있었어요. 증직상투 증 증서 중개 매명.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서 중개 매매업 있었죠? 매매업만 기억하면 이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 헷갈려 버립니다. 증서 중개자 빼고 증서에 대한 매매업 이거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금전이 물어볼 때. 근데 요 매매업만 나왔을 때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뭐고? 1-1이고요. 증서 나오죠? 증서 나왔다면 무조건 3-1이에요. 증서 나왔다면. 자, 그래서 증서 중개 매매업.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직접 거래, 쌍방대리 있었죠. 그 다음에 투기조장 얘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투기조장은 또 미등기 전매 중개, 전매 제한된 건 중개했었죠. 이렇게 금죄인은 반드시 이런 문제 기억하라 그랬고요. 자, 3회 이상.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였죠? 업무 정지. 예. 업무 정지. 하나만 있었나요?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받았죠?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권한을 위반으로.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권한 법률에서 보면 금죄인가 있었죠? 저 부당 경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든가, 소위 말하는 뭐 담합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걸 못하도록 하고 있었죠? 이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근 2년이 2회 이상. 자, 과징금 처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정조치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2년 이내, 최근 2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자, 2년 이내 2회 이상 됐습니다.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받았을 때, 요때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등보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절대 등록 취소 부분에서 보면, 2회 이상. 자, 연속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였죠?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여기 상대 등록 취소는요, 몇 회? 3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록이 어떻게 돼요?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줘야죠. 등록증 반납 며칠이나 하죠? 예, 7일이네. 등록증 반납을 7일이나 한다라고 했었죠. 자, 7일이네. 만약에 이거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지금 저번 주에 자격증 반납 받죠?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죠? 며칠이나 반납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7일이네죠. 자, 그 다음에 등록증, 마찬가지로 등록증 며칠이나 반납? 7일이네. 자, 이거 두 가지 다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가 들어. 자, 이제 등록증 반납과 자격증 반납에서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자격증 반납은 어디다가 반납하는 거? 교부한 시도회사에게 반납하는 거고, 등록증 반납은 어디다 반납하는 거? 예,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거죠. 또 하나, 자, 자격증 반납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사유서 제출 규정이 있었죠. 자, 분실 등의 사유로 해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라 그랬죠. 자, 등록증에는 사유서 제출 규정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자, 요거는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요 사유서, 분실 등으로 인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뭐만 자격증의 반납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등록증 반납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왜 자격증은 있는데 등록증 없다 그랬어요? 등록증 없는 이유, 분실 등으로 인한 사유서 제출 규정 없는 이유 제가 얘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나요? 자, 등록증 뭐라 그랬어요? 등록증 걸어두라 그랬죠? 게시무 있죠? 그럼 당연히 있다는 전제 조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사유선처분인데, 이때 자기, 자격증 반납이 있었구나. 자, 등록증 반납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등록증 반납이 없는 이유는 등록증 반납에는 이때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다. 없는 이유는 이 등록증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예,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록증 반납, 당연히 개시 의무가 있죠? 개시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또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자격증도 어떻게 돼요? 예, 개시해놔야죠. 이것도 개시 의무가 있는데 왜 여긴 사유서처럼 규정이냐? 자, 자격 취소는요? 자격 취소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모든 개업중개사, 모든 공인중개사 하는 거죠? 그럼 등록하지 않은 자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요. 자격 취소사유죠? 근데 아직까지 뭐 안 하고 있어요? 중개업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서랍 속에다 박아놓고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그 개시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실 등의 사유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요거 두 가지 구분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자격증 반납에는 뭐가 있다? 분실 등에 관한 사유서 제출 규정이 있다. 그러나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께 구분을 해보시고. 자, 이제 업무 정지를 보죠. 아, 자, 등록증 반납에 하나 더 보세요. 자, 법인에 있어서. 이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네요. 자, 사망의 사람입니다. 사망의 사람은 사망하면요. 사망하면 등록증 반납 안 해도 됩니다. 자, 사망하면 안 해도 되는데, 뭐 했을 때는요? 네, 법인에 있어서 해산을 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을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요? 대표자 이었단 자가 등록증을 반납해줘야 된다. 사망은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산은 반납? 해야 된다. 자, 그거 같이 기억하시고. 자, 업무정지 보겠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어디서 하는 거? 등록, 관청에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업무정지는 몇 월 범위 내에서? 예,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업무정지는 엄청나게 양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본문에서 계속 눈에 익혀놓으시라 그랬습니다. 자, 업무정지 부분을 보면 업무정지는 일단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는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OX. 자,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도 있고요.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업무정지를 내릴 그 위반한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분사무소에서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OX. 자,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제가 등록 취소 부분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없어요? 안 했어요? 했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규정이 없겠죠. 자, 왜 분사무소는 개별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 없느냐? 이유,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죠. 뭐예요? 신고죠. 신고니까 등록 취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개별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틀립니다.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뭐만 할 수 있는 거?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업무 정지 처분 누가 하는 거예요? 업무 정지 처분 누가 한다? 등록, 어떤 등록관청? 예, 네, 주된 사무소. 자, 저번 주 배운 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할 수 있어 없어요?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분사무소는 지도감독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못한다? 행정, 업무정지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원주에 뭐가 있다?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청에서 이 분사무소에서 단속할 수 있죠?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주시청에서 이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서울에 있는 그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있겠죠? 여기서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지만 뭘 할 수 없다? 행정 처분할 수 없다. 자, 그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구분해 보시고요. 자, 업무정지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을 채용했는데 결격
사유공연체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거짓 공개, 그 다음에 또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서식과 관련해서 위반하면 엄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상, 지도감독상 명령의 감독에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됐을 때, 그 다음에 또, 2회 이상. 자, 2회 이상. 뭐 받고 보행이었죠? 뭐 받고 보행이?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 번. 2회 이상. 뭐 받고 보행이?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행위.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독점기재 및 공정거래 관행을 위반으로, 2회 이상. 처음 받았을 때, 그 다음 업무 지역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게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럼 뭐죠? 지금 고용인, 결격사유 고용인 처분입니다. 결격사유 자체형했어요. 요거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그랬어요? 2개월 내에 해소하라 했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해산은 업무정지. 자, 인장 위반했을 때, 인장. 자, 이건 개업공개사죠? 업무정지니까,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자, 개업공개사는 언제 할 수 있다? 네,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중개인을 하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변경된 날부터 며칠 이내 변경 등록? 며칠 했죠? 7일이었죠, 7일.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 그랬죠? 뭐 기왕 본 거. 자,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시에 인장이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어떻게 되죠? 7mm 이상 30mm 이상이 되죠? 자, 법인은 이 크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주된 사무소 상업등기유책 인장, 분사무소 상업등기유책 인장이나 아니면 대표자고 보좌하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전속중개계약 부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체라면 전속중개계약서 써야죠. 써야죠? 요 서식 안 썼거나, 아니면 요거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한다. 자, 전속 중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요때 어떻게 한다? 업무정지. 자, 그러니까, 서식과 관련된 세 가지가 모두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망 이용하면서 물건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거짓 공개, 거래 완성 사실 통보.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업무정지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관련 위반했을 때, 확인 설명서 언제까지 작성하는 거?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번주 배운 거? 언제까지 작성하죠?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어. 한마디 더 해야 돼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같이 작성하죠? 자, 작성하면서 서명 및 날인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요? 교부해줘야죠. 그리고 또 보관해줘야죠. 몇 년간? 3년간. 요 관련된 건 다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럼 확인 설명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500만 원 하트려.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하트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확인 설명서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언제 작성? 당연히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작성하는 거죠. 이때 필요적 기재상 일단 기재하라 그랬죠? 자, 필요적 기재상 연습해 볼까요? 자, 인물 계거 이렇게 했죠. 인물 계거 인권 조설약. 네, 인권 조설약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인 뭐죠? 인적상 물건의 표시 계 계약일 거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진입전 지급한 회사 있었죠? 인 인도일시 권 권리자 내용 조 조건이나 기한이 인계 조건의 기한 설 네, 설명서 교부일자. 그냥 확인 설명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설명서 이렇게 하면 되죠. 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약정 내용. 자,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안 썼거나,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교부해줘야죠. 누구에게? 쌍방. 그 다음에 보관하죠. 몇 년간? 5년간.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여기서 보면
서식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요 서식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업무정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죠? 자, 업무정지. 자, 다시 한번.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업무정지. 자, 그럼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 뭐, 갖고 와봐라 하는데 갖고 오지 않았거나, 거짓 제출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 상대등록 취소. 자, 이것이 모두 뭐가 되는 거? 이것이 모두 뭐가 되는 거?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자, 이거 다음 중 업무정지 골라라 가면 이 상대등록 취소도 모두 뭘로 골라라? 업무정지를 골라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금쟁이 일곱 가지가 모두 뭐가 되는 거? 업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그냥, 아, 상대등록 취소, 그 업무정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업무정지라는 것 개념을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회상. 자, 최근 1년 이내 이회상. 뭐 받고 보행했죠?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다시 과태료죠. 아,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을 때랬죠. 자, 그럼 이걸 연속 위반한 부분을 보면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이 세 개가 다 나오죠? 자,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업무정지에 최근 1년 이내 연속 처분 위반한 게 다 나오죠? 자, 이제 여기에서 구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을 겁니다. 자, 2회가 어디에서 나와요? 2회가 어디서 나오죠? 절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2회가 나오죠? 그럼 2회가 나오면 구분하는 거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예. 네,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나오면 뭐고? 예, 네, 절대 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도 들어가 있다면 예, 업무정지다.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죠. 이거 문장 다 외운다 해도 나중에 헷갈려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나온 거고, 예, 절대 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어디든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업무정지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뭘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돼요? 3회, 요거 기억하면 되죠. 근데 상대 등록 취소는, 자, 일단 3회 나오면 뭘 기억하라? 상대 등록 취소.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3회가 나왔다 해서 모두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 절대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1년에 3번 받았어요.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위반에 이랬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이거는 분명히 요 조건은 되죠.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분명 상대 취소의 조건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또 조건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두 번 받고 업무정지 행위를 했죠. 어떤 조건? 예, 절대 등록 취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때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넘기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뭐예요? 상대. 자,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몇 번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요걸 구분하는 거는 일단은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나왔다면 예, 절대 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들어갔다면 업무정지고 3회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예, 상대 등록 취소를 기억하라라고 했었죠. 자, 그거 구분해 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가 관한 법률 위반으로 1회 이상 처음 받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지역 위반. 이건 누구 거? 부칙 거죠. 자, 부칙은 업무 지역이 어디로 제한된다? 예,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로 제한된다 그랬죠.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광시 도로 제한된다. 자, 그럼 이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했다면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법 또는 명령 위반. 자, 이게 이제 문제죠. 이법 또는 이법의 명령이나 아니면 처분에 위반한 경우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자, 이거는 일단은 자 포괄적 규정이다 그랬죠. 자, 개업공개사는 뭐뭐 하여야 한다. 개업공개사는 뭐뭐 하여야 한다. 혹은 또 뭐뭐 하면 아니 된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고, 그 다음에 하여야 할 의무죠. 아니 된다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의무죠. 자, 그런 것을 위반하면 일단
자, 절대등록, 상대등록 수서, 뭐, 업무정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다음 시간에 매월, 뭐, 과태료나 벌칙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자, 개업공개서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아니 된다, 분명히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 위반 시 어떻게 된다, 처분이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처분이 없는 것들을 모두 묶어서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숨겨진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때 이것도, 생각보다 문제가 한 몇 번 나왔었어요.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억은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자, 보죠. 일단 먼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등록증 재교분. 등록증 재교분인데요. 어떤 사유? 재교분인데, 어떤 사유 때? 기재 사항이 어떻게 됐을 때? 변경과 관련된 사유 때. 자, 기재상 변경 사유. 여러분들 등록증 재교부가 뭐 있었어요? 등록증 재교부가. 여러분들 이자 뭡니까?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이거 있었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렇게 기재상 변경 사유. 상호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또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예, 등록증 재교부 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보죠. 이때 기재상 변경사일 때 재교부 해야 한다. 의무죠. 이거 재교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예요.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에서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고용신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고용인 신고. 자, 고용인. 채용은 언제까지 신고? 채용하면 업무개시 전. 자, 채용하면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그랬죠. 그다음 고용관계 종료되면 예, 10일이네. 자,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이네.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 신고 안 했을 때 업무 정지다.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의무죠?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업무 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 계약 시 보죠? 전속 중개 계약 시.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처럼 위반 시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등록서 보면, 어디 나왔냐? 아, 여기 있네요. 전속중개계약처럼 물건 정보 7일 내에 공개하라 그랬죠. 의뢰인 비공개 청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등록 취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업무정지에 나와요. 업무정지에 보면, 아, 여기 있구나. 자, 전속중개계약처럼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서이죠. 그리고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하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속중개계약 할, 그, 뭡니까, 공부할 때 보면, 이거 말고도 의무들이 있었죠? 네. 예, 이거 말고도 많았었어요. 뭐 있었어요? 예, 업무처리사항 통보하라 그랬죠? 자, 업무처리사항. 업무처리사항을 통보하라 그랬죠? 2주 일에 1회 이상 문서라도 통지를 해야 한다죠. 의무예요.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또 인적사항. 예,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자, 인적사항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인적사항 공개 금지. 이거 위반해도 업무정지예요. 자, 그 외에도 물건정보 공개했다면 공개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라 그랬죠. 다 이거 관련된 부분 다 업무정지입니다. 위반 시 어떻게 된다? 명시된 규정 없어요. 그러나 이거 다 뭐 해야 된다? 업무정지. 특히 자, 업무처리사항 통지 않았다. 인적사항 공개했다. 그럼 업무정지라는 거. 자, 이런 것들 구분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공정중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여러분들 저기 개업공개사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신의와 성실로서 어떻게 하라.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그랬죠. 자, 공정중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품위 유지도 따지고 보면 업무정지인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이 좀 못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품위 유지 의무도 따지고 보면 의무고, 일단은 이걸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이 적용돼야지만 되는 건데, 실제로 품위 실추시켰다고 해서 업무정지 처분 내린다는 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이거 뭡니까? 추상적 의무다라고 했었고요. 공정중개 의무는 여기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중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이때 뭐가 된다?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저번 주 배웠나요? 계약금 등의 예치.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
누구 면회했을 때 의무? 예, 개혁군께서 면회했을 때 의무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일단, 예, 자기 세친과 분리하라 그랬고요. 다른 데 사용, 예, 동의, 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약정하라 그랬죠? 약정하라.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전 약정하고, 마지막으로, 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얼마만큼? 예, 예치금만큼 보증 설정해서 증서, 사본, 교부주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보죠. 네 가지 의문. 계약금 등 예치 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일단, 약정하라.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 약정하라. 그 다음에 또, 자기소의 증거 분리하라 그랬고,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예치금만큼 보증 설정해서 그 증서, 사본, 교부주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위반하면, 일단 업무정지.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중개보수, 저번주 배웠었고요. 중개보수 부분에서 보면, 주택 외에서, 자,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요율표에 명시하라 그랬죠? 명시하라. 명시하는 것도 의무예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일단 요거 다섯 가지만이라도, 일단 기억을 좀 해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모든 건 뭐가 되는 거? 예, 네, 업무정지. 시험 문제는 요거 나왔고요. 요거 나왔어요. 요 두 개.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여기는 없어요. 업무정지 사유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요 두 개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해놔라. 자, 그러면 보죠. 이제는 업무정지 부분 한번 사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기간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6개월짜리만 일단 구분해놨는데, 자, 여기에 고용인 기준 몇 개월이다? 6개월. 자, 6개월짜리면 일단 알아보고 넘어가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짓자 나오면 좀 그래요. 자, 거짓 공개. 정보만 위하면서 거짓 공개하면 6개월이고 거래 완성 사실 통보 안 하면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상대 등록수 기준 6개월이고 연속 위반했을 때 기준 6개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세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1호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그게 26조 제1항 1호입니다. 금쟁 중에서 첫 번째 건데요. 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그러면 이거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이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소위 말하는 담합이죠, 담합.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는 이런 중개보수는 이렇게만 받는다. 이게 담합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자 28조에 따른 자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28조가 뭐냐면 과징금입니다. 자, 28조가 과징금. 그리고 옆에 27조가 시정조치예요. 시정조치. 자, 어쨌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해서 과징금 받았다면 일단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 과징금 받았다면 이때는 6개월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6개월이고요. 자, 독점 규제 1회 6개월인데 그 사유 하나만 6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 또, 6개월 다 잡았네요. 이제 나머지는 뭐, 이 법도 이 법, 명령 위반 같은 1개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죠. 고용인 신고, 결격 사유 있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채용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짓 공개했을 때, 상대 등록 취소, 2회 이상 영수처분 받았을 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해서 부당 경쟁 제한 부분을 위반했을 때, 자, 이렇게 요, 위반해서 과징금 받았을 때죠. 요 다섯 가지가 뭐가 된다?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짜리가 대부분이고요. 이 독점 규제 및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지면 1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이거는 일단은 다 암기할 필요 없고 6개월짜리는 여러분들 기억해라. 자, 제가 아마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기준 6개월, 뭐 3개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할 때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뭘 기억해라. 좀 무겁다고 하는 거, 좀 느낌에 좀 무겁다 그러면 뭐다? 6개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이거대로 처분하는 거 아니었죠? 자,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수참여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네, 2분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수참여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올릴 수 있고 감경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자, 가중할 때 얼마나 초과할 수 없다?
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요거는 어디에도 나온 거예요? 자격 정지에도 똑같이 나왔죠? 자격 정지 기간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자격 정지 기간 기준과 업무 정지 기간 기준 이거 어디서 정한다? 자, 대통령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자격 정지하고 업무 정지 기간 기준 있죠?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저기 65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 업무 정지 기준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 표 위에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지금 번지수가 지금 다 좀 틀리게 되는데. 자, 거기 보니까 지금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에 돼 있죠? 자, 다시 한 번. 업무 정지, 자격증 똑같습니다. 업무 정지 기준, 자격증 기준 모두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제척기간, 뭐 제척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효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업무정지 해당 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한 때,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안 하겠다. 자, 이 업무정지 안 하겠다. 자, 업무정지 위반 회의를 해놓고, 안 들키고 몇 년 지나가면? 네, 안 들키고 3년 지나가면 업무정지 처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척, 기간, 요, 시효 제도는요, 어디에만 있는 거? 업무 정지만 있습니다. 자격 정지 없어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없습니다. 자, 이 시효 제도, 즉, 제척 기간은 어디만 있는 거다? 업무 정지만 있는 거다. 라고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자료 제공 요청 보죠. 국토교통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독점 기준의 공정을 해보면 위반하여 처음 받은 개업공개에 대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누구한테 자료 요청한다 그랬어요? 공정, 거래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거는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야 된다 그랬죠? 자, 잘 보세요. 자료 제공 요청을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행정처분 보면, 독점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업무정지, 요, 이래 받았을 때와, 그냥 상대 등록 취소, 2년 이내, 2회, 이거 행정처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하죠? 등록관청만이 행정처분 하는데 자료 제공 요청은 누구도 할 수 있다? 국장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이런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이때 언뜻 보면 등록 취소니까 등록관청만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는 뭐뭐 나온다? 국장하고 시도지사까지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행정처분 부분 받고 좀 쉬었다가 행정제처분 효과 승계 있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